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에이치아이. 저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는데, 인사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네. 이제 라이브를 킨 이유는 이제 오랜만에 라이브를 키려고 킨 거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이네. 하이. 네. 아무튼간에 여러분 그 이제 스토리나 이런 걸 보면은 아셨겠지만 제가 앨범을 계속 준비 중이에요. 지금 거의 뭐 1년 2개월째 앨범을 준비 중인데 좀 오래 준비하긴 했어요. 너무 오래 준비하긴 했는데 네, 그좀 앨범이 이제 드디어 준비가 끝나가요. 거의 다 끝났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라이브를 켰고요. 이제 그 앨범 그 이제 뮤직비디오가 어제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캐니님. 너무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뮤비 어제 촬영 끝났고, 네, 어제 뮤비 촬영한 거 맞고요. 그리고 곡도 다 끝났어요. 이번에는 또 제가 성민이랑 같이 이제 준비한 곡도 많이 들어가요. 두 곡? 그쵸, 네, 두 곡. 두 곡이나 들어갑니다. 성민이랑 직접 작업한 곡이 두 곡이나 들어가고, 그 곡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너무, 저는 너무 좋고, 좋거든요. 네, 좋거든요. 그 곡을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네, 앨범 금방 나올 거예요. 이제 진짜 준비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금방 이제 앨범 언제 나올 거다라는 소식도 금방 오피셜하게 네, 전달될 것 같고, 또, 그거 관련해서, 앨범 관련해서 또, 뭐, 언택트 공연, 뭐, 공연을 지금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도 아직은 이제 소식, 내일 나가나? 아무튼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제가 오래 기다린 분들도 있고 해서, 라이브로 직접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라이브를 켰고, 네. 성민이랑 이렇게 되게, 오래 작업을 했지만 드디어 나와가지고 우리 그 아, 한 3년? 네. 3년 동안 3년 3년 동안 동안 형 앨범을 준비했지. 3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치. 드디어 나와요. 드디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둘이 같이 한 거를 기다리는 팬분들도 많을 거고 네 스포 달라는데 스포? 줘도 되는 부분이야?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줘도 되는 부분인 건가? 아,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두곡다 피처링이 아, 있다? 피처링이 좋지, 좋지. 피처링이 있어요. 두곡다 피처링이 있어요. 그거, 그 정도? 네. 그건 스포라고 하기엔 좀. 뭐, 아무튼, 나 때문에 안 거니까 스포지 뭐. 아, 그치, 그치. 스포예요. 네.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아까 그 말한 컨택트랜다. 언택트 그 공연. 공연도, 그거 이제 관련 포스터가 내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자세한 정보는 그 포스터를 보시면 되고 저도 업로드 할 거니까 그거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네, 그래서 앨범 아무튼 계속 준비하니까 이번에 노래 너무 좋아요. 그렇죠. 노래가 진짜 저도 이제 차에서 즐겨 듣는데요. 네. 즐겨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앨범에 이제 참여도 많이 했고, 참여를 하면서 또 이제 회사 분들도 많이 고생 많으셨고, 되게 아직도, 아직 끝나지, 아직 더 고생했겠지만, 다 같이 계속 고생하고 있고, 네. 이번에 또 이제 뭐 뮤직비디오 촬영, 또 이제 뭐곡 라이언전 형이랑 이제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업로드 했었는데 네, 라이언전 형 곡도 있고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도 이제 그 어거스트 프로그 콜리오 형이 찍어주셔서 너무 멋있게 나올 거예요. 너무 기대되고 어제 촬영 끝났으니 네 그리고
또 제 사진도 김하루 작가님께서 너무 잘 찍어주셨고 이번에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린 만큼 막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그래서 막 그 전에도 좀 뭐 막 소식을 많이 이렇게 뭔가 하진 못했지만 뭔가 약간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 BPM이라도 스포해달래. 아 BPM? BPM 몇이야? 아 그 두 곡이 일단은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그 두 곡이 완전 다른데 하나는 기억나 나는. 네, BPM? 하나는 말해도 돼? 그러니까 하나는 약간 느린? 아 미디움? 미디움이고 하나는 좀 빠른 건데 뭐 느린 거야? BPM? 어, 뭐 적당한? 적당한. 그러니까 너가 기억나는 BPM이? 아니 뭐 적당한 어떤 거? 둘 다 기억나? 아 하나밖에 기억나. 하나? 아, 얘기해도 상관없지 않아 그 BPM? 102 정도. 102. 102 정확하게 102였어. 102. 빠르네요. 아닌가? 아 맞다 그 포토 기다려주신 분이 많잖아요. BPM 200짜리 빡센 거 하나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그 뭐냐, 용국이 형 그 포토를 그쵸. 용국이 형은 이제 다시 군복무를 잘 마치고 그렇게 됐는데 그 포토를 녹음을 했어요. 다시 녹음을 했고 편곡적인 것도 다시 이거 컨셉 스포해줄 때까지 똥 참는 신나는데 큰일 났네. 네. 네, 이건 스포해줄 수 있어요. 포토 이번 앨범에 나옵니다. 포토 이번 앨범에 나오고 그 포토 앨범이 나오는데 외국 분이신가 봐요. 외국 분이 맞네. 매력적인 소년들. 아빠 같은 느낌. 어쨌든간에 그 무슨 얘기? 아무튼 포토가 나오는데 포토가 이번에 녹음도 다시 했고 편곡도 다시 했어요. 편곡 다시 하고 또 용국이 형 랩도 아예 다시 써줬어요. 기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좋아졌고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 나올 거니까 네 이번에 뭐 믹스도 마찬가지고 다 너무 잘 마음에 들어서 드디어 이제 준비가 끝나서 저는 이제 재밌는데. 자꾸 내정지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너무 후련한 마음으로 라이브를 켰어요. 네. 너무 후련한 마음으로 준비를 잘 마쳤기 때문에 라이브를 켰고 소식을 제가 직접 전달해주고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진짜 금방 나올 거니까 어떻게 그 앨범의 곡들에 있어서 좀 만족을 하시나요? 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헤리크 앨범을 냈지만 일단은 사실 헤리크는 뭐 제가 직접 작업한 곡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작업을 하고 그리고 뭔가 더 섬세하게 제 손을 타고 뭐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다 보니 더 애착이 가고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신경을 쓴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앨범이죠. 그쵸. 첫 앨범인가? 미니 앨범. 아 그치. 이건 스포 되나? 내가 그래서 앨범을 했었나? 미안. 난 분명 앨범이라 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회사에서 혼날 수도 있어요. 라이언 전형이랑 성준이 형. 반가워요. 도윤이도 있네. 네. 아 이번에 진짜 준비하면서 네. 아 앨범 너무 좋죠. 네. 이번에 아 댓글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내정지와. 네. 노래 들어보고 싶어. 노래 틀어도 되나? 회사에서 바로 전화 올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오피셜하게는 계속 기사도 나가고
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 맞다, 이 얘기 하려고 했다.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그 전에 살이 좀 많이 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좀 빼긴 했는데 제 인바디는 스포할 수 있어요. 인바디 스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단기간에 많이 뺐어요, 여러분들.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그 딱 한 음만 하는 그런 스포 요즘 유행이던데. 아 진짜? 그러니까 요즘 아니고 내가 봤는데 의미가 이제, 있어 그게? 그러니까 뭐 살 빼는 비결을 스포해달라. 형 살 엄청 많이 뺐잖아요. 지금 그래도 살 많이 뺐어요. 먹은 적 있니? 무슨 말이지? 나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제? 다 할 얘기 다 했는데? 끌게요. 네. 3대 몇? 아 나 그거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머리 매직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저 말고 성민이. 아, 성민이 매직했는데. 아니 매직했는데 이게 잘 안 풀리더라고. 네, 저는 원래 지금 뭐라 아 라이언전 형 밥 좀 같이 먹어요 제발. 네. 언제든지 밥 먹을 때 한번 라이브 같이 합시다. 아 언제든지 형. 그 뭐냐 스포 자꾸 스포 얘기하는데 스포를 더 할 게 있나? 근데 어차피 이제 계속 나올 거라 그냥 미리 아 아니요 성민이가 원래 곱슬이어서 매직을 좀 한 거예요 이게. 네. 파마한 거 아니야? 아, 파마한 게 아니라 이제 매직을 했는데 파마처럼 보이는. 이게 라이언전 형님이 진짜로 너무 바빠요. 맨날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이번에 곡 너무 좋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뮤비 뮤직비디오. 아 라이언 형님 유튜브 사자형이라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악플까지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네. 정석이다 이거. 뮤직비디오 찍는 끝난 거예요. 네. 그 뮤직비디오 촬영은 이제 끝났고 이제 편집만 남았어요. 편집만 남았고 그 편집이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자꾸 왜 이러지나? 댓글을 보면서 멘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안돼. 이 지인들의 댓글을 보면 안 돼. 그렇지. 아무튼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오래 기다린 분들이 네,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되게 준비 열심히 얘기하고 또 좋은 퀄리티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니. 네. 네. 다들 엄청 오랜만이네. 또 제가 또 살 빼면서 이제 본캐로 돌아갔잖아요. 아 이게 부캐야. 아 이게 부캐야. 이게 부캐야. 내 본캐는 따로 있지.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윤국이 형이랑 같이 한 포토 앨범도 나올 거고 그리고 같이 참여해 주는 사람들도 많고 뭐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일정이랑 뭐 그런 것들은 차차 계속 공개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회의 중이고 아직까지도 그 회사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차차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언택트 공연은 내일 포스터가 나간다고 하니 네 많이 신경 써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죠. 이게 바꿀 수가 있나? 잘못 바꾸면 큰일 난다. 그렇지. 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또
라이브 필터 괜찮은 걸 찾았어. 음악적 취향이 문종호이시래. 오. 오.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니야? 아, 최고인데요. 그, 아, 이번에 살짝 더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 설명을 하자면. 설명을 하자면은, 이번에 그 이제 트랙리스트가 곡 분위기가 다 달라서, 계속 트랙리스트가 바뀔 때마다 계속 신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순서까지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영어 공부 중이에요. 아, 요즘에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지금 뭐 I am a man, I am a boy부터 시작해서 공부 중이니까 한 5년 정도 뒤면은 영어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영어로 된 노래를 만들자. 아, 좋지, 좋지. 아, 이제 라이브를 자주 할게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좀 준비하고 또 살도 이렇게 빼는 중이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하기 제 스스로가 좀 그랬어가지고 안 못했는데, 이제는 준비 다 했고 계속 소식을 전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라이브 하면서 네, 좀 제가 뭐 스포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얘기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사진이랑 영상 정보는 저한테 다 있으니. 네. 뭐 이제 그쵸, 노래 발매되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기대되고. 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멜론에서 이렇게 딱 듣고 싶어. 아, 그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데이터를 듣는 거랑 발매된 후에 그걸 듣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그 뭐냐, 그 멜론이랑 뭐 지니 뭐 음료지 뭐 다 다르던데 음질이. 아, 그래? 거기 설정값이 있나. 네. 잠깐만, 기사가 날 거니까 살짝 스포해달라는데. 스포를 너무 안 하긴 했어. 그래? 좀 거의 뭐... 철벽이었어. 아, 그래?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 체지방이 줄은 걸 스포를 느끼고 이런 아. 이렇게 뱀처럼 계속 이렇게 피해갔으니까. 일단은 곡이 되게 다양하고 그중에 이제 두 곡을 성민이랑 했고, 아무튼 그중에 하나는 포토. 되게 포토, 아무튼 포토 몇 곡인지 스포해야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곡 느낌, 이제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게 타이틀이겠죠. 그래서 곡 느낌은 뭐라고 해야 되지?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타이틀? 어떤 느낌이었어? 아, 뭐 이런 거 한번 너가 한번 얘기해줘. 너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내가 들었을 때는 되게 심플한데 좀 약간 심플한데 꽉 차 있는 느낌? 심플한데 꽉 근데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러지 말고 약간 되게 따라 부르기 쉽고 일단 따라 부르기 쉽고 심플한 느낌. 되게 좀 전문용어로 좀 야마 있는 느낌? 전문용어로 야마가 있다. 대중성이 좀 있는. 대중성도 있지. 있는. 그렇대요. 개인적인 의견. 그쵸. 그래서 뭐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타이틀로 정하게 됐고. 스포가 아니라 약 올리는 거예요. 여름 같은 느낌이. 여름 같은 느낌. 여름에 들으면 좋을 수 있는. 근데 노래가,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대로 막 화려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편하게 듣기 좋으면서도
되게 심한 아 심한데 무슨 소리야? 심한 게 아니라 잠깐 절제된 아름다움 아 그 절제미로 가죠. 어. 네 절제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스포도 애매해 스포라고 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아 장르는 좀 팝에 가까운 그치 완전 팝 완전 팝인데 네 앨범 하면 떠오르는 색 앨범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이게 전체적인 앨범의 어떤 색깔을 아 타이틀 말고 전 앨범 앨범은 아 오 사 무슨 말 해야 되냐 그만해야겠다 아 약간 어 되게 그러니까 앨범 자체의 곡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달라서 검은색 어 원래 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 다 합쳐지면 검은색이래요. 아, 오, 또 멋있어. 굉장히 철학적이었어. 멋있어. 예, 네, 약간 검은색 아니면은 보라색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일단 내가 느꼈을 때는 이제 되게 좀 액기스가 모아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형이 되게 많은 시간을 쓴 티가 나고 일단 나는 이제 같이 옆에서 작업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엄청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 나랑 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에도 아... 계속해서 수정하고 계속 아... 수정하고 어. 고맙다. 입금해. 네, 성민이 이러려고 불렀지. 네. 그치 맞지. 그래서 이번 되게 다양하지만 각 그 느낌에서 되게 애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각 장르의 느낌이 확실한 것 같아. 각 자리에서 그게 좋은 느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달라서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이제 가사에 직접 형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멜로디도 직접 만들고 가사도 직접 쓰다 보니까 뭔가 좀 형의 색깔이 되게 잘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 막 작업을 막 이렇게 성민이랑도 계속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하는지 어떤 멜로디가 좋은 멜로디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좋은 노래도 많고 좋은 가사도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뭔가 저의 색깔 아니면 그냥 제가 저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좋아야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정도는 얘기해줘도 되지 않을까? 뭐? 우리 원래 오랫동안 불러왔던 가제 있잖아. 어. 그게 이제 제목이 바뀌었잖아. 아, 그치. 가제를 얘기해줘도 되지 않을까? 아, 그치. 그거는 무슨 전혀 상관이 없으니. 아니, 그 가제가 좀 웃겨서. 아니, 그러니까 약간 지레짐작으로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구나. 아, 그런 건 그렇지. 가제는 원래 왜냐면. 그러네. 다 그치. 뒤에 지으니까. 노래 느낌이니까. 너가 얘기해줘. 아니, 형이 얘기해야지. 내가 얘기해야 돼? 형이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곡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루브 박스라고 제가 가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었는지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거 제목 뭘로 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서 제목 뭘로 하지? 하다가 성민이가 먼저 동시에 이 노래를 듣고 떠오르는 단어 를 하나씩 얘기하자. 그걸 붙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루브라고 했고 성민이가 박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루브 해서 박스 해가지고 그럼 그루브 박스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였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루브 박스로 불려왔지. 네. 그 곡이 네 그 곡이 작업한 지가 1년 넘었 1년 반? 거의 1년 반?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지금은 이름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그루브 박스라는 이름으로 엄청 오래 불렀었는데 이름을 바꿔서 뭔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루브 박스에서 그래서 성민이한테 왜 박스야 했더니 모르겠어 그냥 느낌 그렇구나 그래 그루브 박스 이렇게 됐죠. 약간 이제 그루비한 곡이라는 걸 이제 스포를 하는 거지. 네
이게 자막인가? 모르겠어. 네. 아무튼 그러합니다. 타이틀곡 제목도 스포가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뭐 금방 알게 될 거 아닌가? 얘기해줘야 되나? 모르겠다. 네. 그건 이제 내가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얘기하기가 네. 내가 뭐 또 라이브 할 거니까 한번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은 얘기해볼게요. 네. 네. 초성? 이게 잠깐만 영어여서 타이틀? 어. 아 근데 그건 너무 쉬워. 그치? 어. 되게 심플해요 사실. 너무 심플하고 되게 평범해서 제목이 그냥 해봐. 회사는 내가 막아줄게라고 하는데. 회사랑 어디까지 얘기가 됐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다기보다 이제 그거지. 스포를 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올릴까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뭐 곡 정보라든지 이런 스포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오늘도 라이브 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냥 그냥 이러한 얘기를 할것 같아요 해서 앨범 얘기 이 정도만 한 거라. 그쵸. 노래 제목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제목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타이틀은 좀 그렇지. 아 그래? 성민이가 그래도 내가 아닌 거 안 된 거야? 타이틀은 좀 그렇지. 아, 좀 그렇대요. 성민이가 좀 그렇대요. 다른 곡은 나한테 그렇게 너무 나한테 이렇게 회사에 말하고 하면 회사에 말 안 하고 막 할 거면은 뭐 안무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있죠. 있어야죠. 안무가 진짜 너무 멋있어. 몇 곡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몇 곡 정도 괜찮아요. 미니 앨범 아까 얘기했지?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요 곡수를 얘기 안 했어. 그래? 곡수는 네 다섯 곡이 될 것 같아요. 곡수는 다섯 곡. 스포 안 해본 티가 너무 나는데 우리 좀 많은 정보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모르니까 아무튼 다섯 곡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듣는 곡 신곡이 세 곡 정도 될 것 같아요. 세 곡. 네. 그리고 다 자작곡이야 하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노래는 저는 다 너무 마음에 드니까.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뭐 사실 계속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 더 이게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더 자작곡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꼭 안무 영상 올려주세요. 올려야죠. 스포가 길어져서 결국 화장실 아까 그 통청샵이죠. 성별이나 알려주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용국이 형 빼고 피처링 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시죠.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남자예요. 오, 우와, 엄청난 정보를. 나 이제 혼난다 이제 회사에. 아 이제 혼난다고. 한번 여자, 한번 남자. 네. 아무튼 다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제 준비 끝났고 이제 발매만 남아 있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네
기다리시면. 그리고 그 스포는 제가 회사랑 또 얘기해보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얘기해보고 제가 뭐 내일이나 또 스토리, 아 스토리 된다 라이브 켜가지고 그 스포를 그때 다시 할게요. 갑자기 슈퍼 히어로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잠깐만 이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슈퍼 히어로라면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초능력을 물어보는 건지 그런 거 어떤 사람이 되냐고 뭐지? 슈퍼 히어로면은 이제 어떤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은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게 번역 돌리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머리가 안 굴러가 MBTI 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MBTI 슈퍼히어로일 때 불의를 보면 참기가 든 불의를 보면 참기 저 MBTI에 INFP였는데 INTP인가? 로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앨범 준비하면서 이게 또 알아보니까 INF가 약간 필링이고 T가 thinking 그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뭐 느낌으로 가는 사람과 머리를 쓰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번 앨범 사면서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TMI 오늘 카레 먹었어. 카레 맛있었지. INFP이에요. 오늘도 애니 봤어? 아니요 요즘에 잘 안 봐요. 애니 잘 안 보고 요즘에는 TV를 잘 안 보는 것 같아. 요즘 애니 봤어요? 요즘에 아 그 아 어씨 큰일 날 뻔했다. 어, 뭐 나왔지? 어씨 아니지? 바지야 바지야. 어, 큰일 날 뻔했네. 아 그 넷플릭스에 그 뭐지 러브 데스 로봇인가? 어,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건 시즌 1도 재밌게 봤어서 시즌 2가 새로 나왔길래 조금 봤어요. 그거 말고는 안 본 것 같은데. 맘스터치 신메뉴 먹었네요. 사실 그 아니 그 요즘에 이거 준비하느라 식단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뮤비 찍어서 좀 먹으려고 다이어터에서 이제 유지어터로 그거 뭔지 알죠? 매드몬스터 탄 매드몬스터 탄이가 어떻게 생겼지? 아 그 그러니까 좀 까무신 분 어플, 같은데 어플 이렇게 빡 써서 그 오 포르투갈 아 다들 너무 다양한 나라에 계시니까 곧 콘텐츠도 올라가고 자막도 다 달아야지. 아니 안 본 게 너무 많아요. 다이어트 식단은 그 뭐 막 쿠팡에서 그 무슨 패키지가 있어요. 2주 패키지에서 그럼 다양하게 막 오는데 어차피 다 다이어트 식단이니까 좀 안 질리게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래서 오 새드 보이즈다. 오 새드 보이즈. 새드 보이즈. 새드 보이즈. 아. 공연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일단 제가 들은 거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둘 다 한대요. 오프라인 공연 할 수 있어 지금? 그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 아... 이제 뭐 내가 이제 나도 확인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확인을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오프라인을 할 수 있나봐. 할 수 있으니까 아, 얘기를 했겠지. 7월부터 풀린다고 들었어. 그래서 7월에 바로 하는가 보다. 100명인가? 네.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7월에 하니까 그 네 7월에 오프라인도 한다고 해요. 근데 아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뭐 들어오진 못할 것 같고. 요즘 운동 어떻게 해요? 요즘에?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 열심히 산이 두 개가 있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살 빼려고 한 거여서. 아 오늘도 있다고요?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 최애 커피가 뭐예요? 커피 먹고 싶다. 커피 마실래? 어 커피 먹을까? 어, 커피 마시자.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 뭐 마시냐 너는?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어, 안 마시죠.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뭐였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어요. 연계국어.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어요. 얼주가. 어 맞아요. 지금 몇 시야? 지금 6시 43분 여기 나와. 아 그래? 우리 핸드폰 위쪽을 아. 보면 시간이 나오거든. 아, 몰랐어. 아 몰랐네. 꽤 많이 했. 어, 이제 들리나? 어, 들려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어떤 향 좋아요? 저는 사실 향을 잘 몰라요. 향을 잘 모르는데 그 어 쓰는 향수는 그 조말론 쓰는데 지금 무슨 향이었지? PPL인가요? 되게 자연스러웠다. 상담 광고. 연락 주세요 한 번에. 어 이거 썼는데 이게 무슨 상품이냐면요. 뭐였지? 블랙베리 앤 베이 뭐야 뭐라고 어떻게 읽는 거야? 어 블랙베리 앤 베이 이거가 아마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빈병을 버렸나? 아 원래 향수가 있었는데 그거가 그 옛날에 그 BAP 투어할 때 면세점에서 샀었던 건데 향수 오래 가더라고요. 똑같은 거야? 아니 달라. 향이 달라.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얼그레이 앤 쿠큠버? 어 쿠큠버. 쿠큠버. 네 얼그레이 앤 쿠큠버 맞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베리 앤 베이에서 요즘에 이걸 쓰는 것 같긴 한데 제 비염이 심해서 사실 아 남을 위해서 에이 그렇게 막 향에 민감한 편이 아니어서 근데 둘 다 향이 좋아요. 이게 어떤 느낌? 잠깐만 이거 보자. 야 이게 블랙베리 베이고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뭔가. 근데 이거를 형이 쓴 적이 있어? 나 맨날 쓰는데. 아 그래? 응. 너도 비염 있니 혹시? 어 나 비염 심하지. 네. 어. 그래서 어 이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저는 이게 더 좋고. 좋다. 근데 향수 약간 장인들 있잖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향수를 섞어서 쓰더라고. 아 조향사. 치킨 아니 진짜 그 어떤 향 어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취미로 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막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런 조합이 있어. 이 조합이 괜찮아요. 아~ 그럼 두 개 같이 뿌리나 막 그 향이 섞이면서 나는 향이 난다고. 그래서 와 그 정도 난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다 뿌리고 비염지 한 번 더 뿌리는 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합친 다음에 섞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 다른데 뿌리는 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아 어. 아까 비염 브라더 어 약간 요즘 약간 새끈 보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비염 보이시죠? 비염송을 하나 만들어서 비염 캠페인을 한번. 오, 큰 그림. 비염 캠페인에서 근데 뭐 하지? 비염을 근절하자.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비염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염 약품을 파는 거지. 비염에 좋은? 이러면서. 비염에 좋은, 이게 비염이 좋다던데요. 그래서 비염 수술하는. 비염 수술 하나? 엄청.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끝이야. 아 근데 그거 재발한다고 하잖아. 아 그래? 어 그럼 또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비염 어 다들 나 향수 뿌리는 거 모르네. 나 이상한 냄새 나나? 나한테 이상한 냄새 나나? 아니 나도 몰랐어. 아 진짜? 어 나 향수를 다 먹나? 왜 이러지? 어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지. 막 그 비염 수술하는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지?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거기에서 이제 우리 노래가 나오는 거지.
와, 이거 그지? 마취할 때 이제 우리 노래 들으면서. 그럼 이제 하는 거지. 이제 미비누과 시장은 다 우리 거. 음악. 너무 좋은데? 그렇지. 이상한 소리 했네. 비염 보이즈. 응, 비염 보이즈. 축농증 근절. 아, 옥씨 안녕하세요. 옥. 노즈 스위퍼? 이거 다 향인가? 그러니까 근데 비염 수술이 엄청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긴 한데 그냥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뿌려도 흡수되네 내가. 왜냐면 내 몸이 건조하거든. 아 완전 건조한 편이어서 향수는 허벅지에 뿌려야 향이 올라와서 많이 나고 손목 안쪽보다 손등에 뿌려야 많이 나. 허벅지에 향수를 뿌려? 장난치는 거지? 허벅지에 누가 향수를 뿌려? 허벅지. 용수야. 용수야. 근데 약간 일리 있는 게 앉아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허벅지에 뿌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냄새가 슬슬 올라. 그러면은 뭐 샤워하고 나와서 바지 입기 전에 뿌리는 거야? 아니 바지에다 뿌리. 바지에다 뿌리는 거 아닐까? 에? 바지에다 뿌려? 살에다 뿌려야지. 노즈 스위퍼는 코 세척하는 거라는데. 나는 학교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다. 그렇다. 나도 지금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액세서리 어디 건데? 아, 액세서리가 이거는 사실 선물 받은 거고 이거는 그 제가 그때 최근에 태그했던 바지 위에다가 뿌리네. 어, 바지에다 뿌려? 왜냐면 살에다 뿌리고 바지를 입으면 냄새가 안 나, 봉합되잖아. 아, 그 바지 벗었을 때 향기가 나는 거지. 아, 그러네. 아, 바보였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퀀테즈라고 제가 그때 태그에서 올렸었던 그 이제 퀀테즈 형이 이제 직접 만드시는 건데 너무 이뻐서 제가 샀고요. 형 액세서리 제가 되게 좋아해요. 퀀테즈 형이 너무 잘 만드시고 네. 그래서 이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화이팅 퀀테즈 화이팅. 응? 맨몬 탓님은 진주 먹거리인가요? 아. 맨몬 탓님이 진주 먹거리. 지금 빨리 돈 벌어서 이거 액세서리 살려고 컨티지 형한테 살 거예요. 다이아나 파울. 그냥 공기에 뿌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던데 자연스럽고.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뿌려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나긴 하잖아, 그렇지? 어, 이름 많이 나지. 근데 보통 이렇게 맡을 일이 없으니까. 아,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만나서 안녕. 그럴 순 없으니까. 안녕. 안녕. 아, 그러네. 그 좀 바지에다 뿌려야겠다. 아. 아니, 액세서리는 이제 자기 돈으로 사야죠. 그 컨테지형 그런 멋있는 액세서리는. 다 같이 부자 됩시다. 네. 이제 그래도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요즘에 뭐 백신 맞으면은 7월부터인가 9명으로 불린다고 얘기했던데. 맞아? 백신을 안 맞아도 7월부터 이제 집합 금지가 9명이 사실 9명이면 다 풀린 거네요 사실. 뭐 그리고 12시 뭐 그것도 있던데, 얘기 있던데. 12시로 밀린다고? 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백신 너무 아프다 그러던데. 백신 약간 매 먼저 맞는 느낌이. 그치. 그치. 이제 6시 52분이니까 딱 7시까지만 하다가 커피 마실까? 아 잠깐만, 커피 시켜야겠다. 자, 커피 시키고 올게요. 아니 나가서 먹. 아니다, 시킬까? 시켜야겠다. 아 나가서 마실까? 마실까? 테크에 탈까? 아, 날씨도 좋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7시까지 일단 슬 걸어가지고
그니까요. 요즘 콘서트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쵸? 콘서트가 너무 하고 싶고, 또 BAB 뭐 형들 모아도 이제 다들 딱 그리울 시기죠. 네, 시간이 또 진짜 콘서트가 그립긴. 그치. 대중들보다 더. 그 요즘에 막 문명 특급 이런 거와 많이 하면서 나오면서 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 뭐냐 저 사실 잘 안 못 봤는데 그 이제 옛날에 활동했던 사람 나와서 하는 거 같던데 뭐 그런 거 좋고 한번 아무튼간에 영 혹시 영통 팬싸라던가 영통 팬싸라던가 영통 팬싸는 계획되어 있을까? 그 영통 팬싸보다는 아마 영통 팬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영통 팬싸는 지금 하기가 힘든 시기니 영통 팬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내일 아마 그 포스터에 같이 나가지 않을까.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스포를 해봤자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 문명 특급 얘기나 그러니까 문명 특급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건가? 유튜브에서 하는 거야? 나 잘 몰라. 그래서 유튜브에서 하는데 거기 뭐 진짜 음악 방송 같은 거기 방송국에서 찍는 거 같던데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TV K 채널에서 하는 건데 유튜브로 올라오는 건지 유튜브인지 그 제재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연반인 분. 연반인. 그 뭐냐 공연 유튜브 아 유튜브구나. 유튜브 맞아? 유튜브에.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하고 싶으니 뭐 기회만 생기면 하고 싶네요. 근데 그거 뭐 스페셜 무대 뭐 하면은 무슨 곡으로 해야 되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워리어 아니면 대박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 유튜브인데 그거 자체를 방송국에서 제작을 하나 봐. 아 요즘 그렇게 많이 하긴 한다. 유튜브 안 하시나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네, 저는 너무 거짓말쟁이가 맞고요. 너무 느리죠? 조금 너무 느렸는데 유튜브도 계획 중에는 있는데 기다리지 마세요. 유튜브는 기다리지 마세요. 네, 유튜브는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할 건데 이제 언제 나올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거는 기다리지 마세요. 할 때 되면은 얘기할게요. 간단 명료한 맨몬은 아는데 문명 특급은 모르. 문명 그러니까 맨몬은 그 맨몬이 매드몬스터죠. 그거는 너무 잘 보이고 문명 특급은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보질 못했어요. 아 맨날 내가 맨날 기다려달라 뭐 기다려줘 뭐 이런 얘기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못 하겠는 거지. 아 유튜브 한다고 말. 그것도 그렇고 뭐 앨범도 사실 너무 오랜만에 한 거잖아. 아. 그래서 막 좀 준비 완전 된 다음에 라이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번에 진짜 다 준비돼 있으니 네, 나올 거예요. 네. 노래 추천 해달라는데. 노래 추천? 요즘에 제 노래밖에 안 들어가지고 제 노래 나라면 제 노래 들으세요. 성민이가 한번 추천해줘. 요즘에 이 노래 좋아. 바찌 노래인데 아이가츄라고 한번 틀어줘. 이거 아마 근데 틀면 안 될 거야. 왜? 이 라이브에? 저작권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게 방송이 꺼지더라고. 와 진짜 노래가 나오면 무섭다. 그런 세상이야? 바찌의 아이가츄라는 노래 좋습니다. 잠깐 틀면 괜찮은데 내가 내 노래 트는 건 괜찮나? 그것도 아마 안 될 수도 있어. 등록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보니까 누가 신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 진짜? 너무하네. 근데 이게 그 형은 체크 표시가 있잖아. 아 그러면은 그게 아마 틀면 안 된다고는 들었어. 아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꺼져 아마. 꺼진다고 들었어.
대학 게시판에 비입 홍보했던 애 그립대요. 그치. 비입은 뭐 저도 뭐 저도 그립죠. 공연했을 때니까 항상 공연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뭔가 공연도 공연인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용구경이 많이 고생을 했고 용구경에 제작을 했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해보니 뭔가 그냥 BAP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좀 서로 잘할 수 있고 이제 더 뭔가 그런 성장돼서 다시 모여서 뭔가 작업을 같이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앨범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너무 해보고 싶은. 저 이번에 해보면서 많이 배웠고 일단 용구경이 중축으로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일단 제 앨범 일단 또 그렇게 하면 네. 하고 기대해 주세요. 아, 기대해 주세요. 2년 연락 기대하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 그래서 앨범 제 앨범 활동 나오고 그니까 저 앨범 나오고 또 한번 문명 특급 해가지고 하면 또 좋겠다. 그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깨지 않았구나. 한번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마지막 질문. 오.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 이거 뭐 이게 질문 이렇게 보는 거 있던데 이렇게. 그치? 좀 특이한 질문을 하나 받은 다음에 네, 마지막 질문을 몇 개 하고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오빠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저는 딱히 없어요. 그냥 선크림 바르는 거 그리고 선크림 발라? 나 바르지. 문명 특급 먼저 컨택해 보세요. 그럼 컨택도 컨택인데 일단은 그게 뭐 저희끼리 먼저 얘기가 돼야 되니 오늘 뮤비 뭐요? 오늘 일이 힘들었는데 야식 추천해 주세요. 야식 뭐가 좋을까? 야식은 치킨이지. 난 KFC 치킨 좋아해. KFC 치킨 그걸로 가자. 그거 먹어. 네. KFC 치킨 해결.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성민 씨도 라이브 재밌었어요. 존버 할게요. 형이 한 말이야? 아니 댓글. 아. 내가 너한테. 감사합니다. 피부 좋으신 분들 다 별로. 좀 필터가 있어요. 좋은 필터가. 이 필터 나중에 기회 되면 추천해 드릴게요. 맥도날드 좋지. 맥도날드는 최고의 음식이지. 아 그때 BAP 트렌드 문명특급에서 트렌드했다. 뭐라고? 요즘 로제 떡볶이 유행인데 드셔보셨나요? 로제 떡볶이 먹어봤던 것 같은데. 그럼 전 이만.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 안녕. 네. 아무튼 화이팅. 이번에 화이팅. 문종업 화이팅. 화이팅. 우리 화이팅. 화이팅.